야, 정말 가슴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K-POP 그리고 우리 한류가 그때 그냥 유행이고 그냥 그런 지나가는 게 아니고 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전 세계에 그냥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 우리 말춤의 대가 우리 박재상 씨. 예? 네, 싸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 전 세계를 사로잡은 싸이의 말춤에다 또 오늘 함께 보신 이 홍영천의 열기까지 더해서요. 이 스튜디오에 앉아있지만 정말 여기가 후끈후끈한 게 제 피로가 다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여성 냉병과 꿀피부를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 홍영천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이분이야말로 늘 겨울바다에서 고생하니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경화 씨. 네. 네. 아 근데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누구는 뜨끈뜨끈한 온천물로 가고 같은 물인데 이경화는 바닷물로 보내고. 자 오늘도 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요맘때요. 어운 몸을 녹여줄 겨울철 별미를 찾아서 떠났거든요. 경남 고성을 함께 출발해보시죠. 마치 은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은 이 바다는요, 남해안에서도 맛있는 물고기가 사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맘때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힌트는 못생겼대요. 못생겼다! 예. 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어떻게 이곳에까지?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매기? 매기, 매기. 아, 금매기 아니지. 금매기 아니에요? 아니고. 네. 다른 매기래요. 리서트 닮았네. 저를 닮았대요. 거기 네. 입은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눈이 엄마나고. 구룡이다. 구룡이다. 경화실 구룡. 입은. 이런 고기가 입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어. 하나도 안 이쁘게 생겼는데? 자, 생긴 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은 어디로?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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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고 할지 못생겼다고 할지 어찌됐든 제철 바로 이름하여 물메기를 만나러 바다로 나섰습니다. 물메기? 네. 아르라티위의 연안으로 온 물메기는요. 이렇게 통발로 잡게 되는데요. 이곳이 집인 줄 알고 정말? 안으로 쏙 들어온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 통발이 물메기 아파트네, 아파트. 그렇지, 아파트. 그럼 얘네 뭐 전세예요, 월세예요, 뭐 샀대요? 무료 제공을 해주고 있어. 무료 제공. 공짜. 임대주택이래요.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간단 말이 있죠? 저걸. 얘들 그냥 공짜 좋아하다 딱 걸렸죠. 저게 물메기. 예쁘다고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 봐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휴. 저걸 여러 번 맞았어요, 꼬리로. 물메기도 놀랬어요? 미끈한 몸매, 개성파 얼굴. 맞아요? 닮았잖아. 넌 언니랑 닮았냐? 얼마나 이쁘나. 누나가 정신일 것 같아. 저희 좀 많이 닮았어요? 아이, 경화 씨가 더 낫죠? 감사합니다. 예. 고단백, 저칼로리라 다이어트에 좋고 피부 미용에 좋은 물메기는 딱 1년생인데요. 산란기인 12월에서 2월이 제철이라고 해요. 물메기. 또 다른 것도 다르게 부르던데. 다른 데 가면 뭐 물텀벙이. 물텀벙이. 물텀벙은 왜 텀벙이야? 텀벙텀벙 거는. 옛날에 네. 말 잡히고 고기 잘 안 먹다가 물에 던지니까. 아니 그렇게 천대받던 물고기가 이제는 또 이렇게 사랑을 받네요. 지금은 보물이지, 보물. 지금은 보물. 네, 그 보물을 함께 걷어올리는 분이 계셨는데요. 자, 보세요. 옆에 계신 바로 이분. 뭔가 할 말이 있으신지요? 가만히 계시다가 손을 번쩍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뭡니까? 이게 바로 통발에 물메기가 들어왔다라는 수신호예요. 아~ 네. 이렇게 눈빛만 봐도 모든 게 통하는 선생님의 아내 되시겠습니다. 미인이셔. 아내분이구나. 아니, 이렇게 이런 미인을 사는 우리 아버님. 안 보여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런 미인과 함께 사시는데. 예? 우리 다 똑같지. 우리 다 미인이지. 둘 다 미인이라고. 한마디로 물맥이 닮았다는 뜻이겠죠? 예. 아버님, 그 줄줄이 따라다니는 여자들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쏙 들었어요? 최고! 야, 최고였대요. 최고를 골랐네. 환갑을 바라보지만 언제나 다정한 부부. 고성의 천생연분이라고 하는데요. 햄버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한가 봐요. 그 어르신들처럼 아주 정다운 물맥이 커플이 딱 올라왔습니다. 아~ 네. 아~ 얘네들 지금 이러면 제거도 뭐예요? 순놈. 얘는 순놈이고 이게 알아요? 얘는 왜 아시더라고요. 아, 같이 한 방에 지금 들어왔다가 딱 걸렸네요. 아이고 미안해. 아 데이트 미안해. 중인데. 여기서라도 사랑을 나눠. 뽀뽀. 자 여기서라도. 뽀뽀해.
수주하는 만선을 위해 채워지는데요. 어느새 제 배는 텅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파요. 그러면 물멍이를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지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물 바닥 끓을 때. 끓을 때. 네, 주목하세요. 물메기 요리 키포인트 끓을 때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이 부서지지 않는다고 해요. 끓을 때. 물 안 끓을 때에 뭐 고기가 다 푸르진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양념이잖아요. 그거 다른 이제 양념이 입맛대로. 없어. 김치, 삼념. 저거는 끝이에요. 묵은지. 묵은지. 사실 삼년 묵은지 진짜 이거 제대로 만나기 쉽지 않은데 나 진짜 3년 됐나 안 됐나 나 입으로 한번 테스트 해볼래. 먹어봐야 이거, 알아요. 아 나도 침이 여기 딱 보이네. 들어가면은 진짜 3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일단 향이 어떻게? 아이고 맛있게 먹는다. 1년 딱 3년 이건데. 3년? 아! 비법 김치냉장고 이거 김치냉장고 비법은 김치냉장고 비법은 김치냉장고 자 이제부터 제가 제일 잘한 요리는 요걸로 당첨했습니다. 예 맛있겠다. 쉬워요 쉬워. 또 봐라 지금 일하다가 일찍한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정집 때 먹는 거.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철부지 아이가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배고플 때 음식 구경만 하고 있는 건 고문이잖아요. 자 김치로만 맛을 낸 어머님표 물메기탕 들어갑니다. 먹는 순간. 네. 뜨거워요. 일단 뜨겁고. 맛은? 야! 혀를 살짝 눌렀는데도 살이 그냥 싹 흩어지는 게 너무 부드러워. 녹네, 녹아. 진짜 맛있어요, 아버님. 둘이 먹다가 저희 죽어도 모른다. 어르신 그러면 물맥에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어디에 좋아요? 숙취해서 숙취해서 해. 우리 딱 보니까 아버님 약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솔직히 아버님 불만이 뭐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술 좀 조금 잡 수 있어? 그럽시다. 예, 목소리는 작지만요. 도장까지 찍고 약속했어요. 자, 선생님의 실력발휘가 있겠습니다. 아끼님 미나리 송송 썰어서요. 초고추장 넣고 쓱쓱 버무리면 새콤달콤 아삭아삭한 생각만 해도 입가에 침이 고이는데요. 바로 물메기 프로체. 추위가 그냥 달아나는 것 같아요. 음식 앞에 있으면 살이 그냥 보들보들한 게 굉장히 연하네요 진짜. 생선을 못 먹는 사람도 이거만큼은 먹을 수가 있어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어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꿀맛 같은 휴식도 잠시고요. 마무리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맘때 이렇게 여기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물메기가? 이 동절기 고기인데 입동부터 해가지고 동기까지 그 안에 이게 산란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요? 이게 그 물메기 알이라. 이게 알이에요. 누룽지 같아 보이는 저것이 바로 물메기 알입니다. 그렇다. 저게 알이에요. 네네. 물메기가 왜 일로 와서 산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태어난 곳을 사실 들어와요. 아, 고향이 여기에요? 그렇지. 우리 어르신은 어떻게 여기서 한 번도 고향을 안 떠나셨어요? 옛날에 공장돼 있는 게 그런 게 이제 다 부러웠었잖아요. 전 시골에서. 예. 공장 생활 하다가 예. 물 밑에 바다 밑에 돈이 눈에 가롱가롱 했다. 생각만큼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아니, 도시도 나름대로 좋지요. 여기만은 뭐네. 아무래도 나가봐도 우리 고향이 최고죠. 최고입니다. 자, 그럼 물메기 마이크.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대요. 청청포 명가수 부탁해요. 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잘하시네. 언제든지 바다사이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노래가라. 30년 동안 넉넉하게 베풀어준 바다가 있어서요. 늘 행복하다는 우리 선장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야 정말.